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윤기입니다. 예, 어제장부터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장에서 외국인이 2,345억 원 샀고요. 기관이 2,384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힘겨루기 장세 속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전일 코스피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으로 강보합 수준으로서 장을 마감하면서 2,072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의류업종이라든지 운송업종 등과 같은 내수 활성화 정책 수혜를 받는 그런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정유, 조선, 건설업종 등이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시장 회복과 함께 내수부양책에 따른 수혜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지만 정유업종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모습과 실적 부진 우려감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선업종도 업황 우려감 때문에 어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소폭 매수하고 기관 매도로 약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감하면서 560 선을 지키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연일 모바일 게임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과 함께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이 또다시 나타났고요. 자전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알톤 스포츠가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데 자전거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습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위닉스가 적은 여름 강수량에 따른 판매 부진 우려감으로 연일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고 밥솥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리움쿠첸과 PM풍년전도 쿠쿠전자 IPO 기대감의 어떤 재료 소멸로 인해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횡보장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장 분석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시장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 증시가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과 인플레이션 등 변수가 일정 목표 도달 시에 인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내년 중반 정도로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큰 그림 자체는 일단은 코스피 시장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기대를 지금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지탱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지만 역시나 업종과 종목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중소형주 관련주들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성장성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컨텐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중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는 돌아오는 새벽에 앨런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앨런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경제 인식과 함께 한번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 후반을 갈수록 조금은 횡보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금일도 오늘도 횡보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도 함께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금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은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SM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세월호 영향 여파로 인해 전 국민이 큰 시름에 빠진 그런 영향으로 콘서트라든지 각종 공연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부터 슈퍼주니어와 그리고 샤이니의 활동이 재개될 예정이고 엑소의 정규 앨범 또한 발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든지 각종 이벤트 또한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감이 충분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 부분에 있어서 원화 강세에 따라서 환율 부담감은 있지만은 현재 주가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팬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콘텐츠 제작 업체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의 어떤 열풍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중국에서 지금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마마가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인기 드라마 순위가 지금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해를 품은 달을 포함을 해서 각종 드라마의 어떤 실적 기대감과 함께 향후 중국 향의 어떤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프리카 TV인데요. 최근에 올해 한국 증시의 어떤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또 다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아프리카 TV인데요.
테일즈 러너의 게임 사업부 매각에 따라서 이제 그 미디어 플랫폼에 어떤 역량이 지금 집중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밸류상 프리미엄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TV까지 관심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